예, 진시황에 대한 역대 평가 없을 수가 없죠. 일단 너무 유명하고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진시황의 역대 평가는 이미 이 사마천 4계에서도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한나라 때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근데 너무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아주 이제 짧게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를 이상하게 우연히 일치였는데 아까 이미사님 아까 100명이라는데 겨우 18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마이클 하트라는 양반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영향력 그 양반 인격 같은 건 아주 싸그리 부십니다. 히틀러도 들어가고 인격 뭐 성품 이런 건 아주 싸그리 무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양반의 독창성이에요. 아까 이게 체륜이 7이라고 그랬는데 왜 체륜을 7이라 넣었냐면은 그 종이라는 건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지 다른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체륜이 없었으면 종이는 언제 나왔지 아무도 모르는 게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에디슨이 전기 정부를 발명한 건 대단하지만 그 시대에서 전기 건국은 몇 년 아니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체륜의 종이는 거기가 체륜 종이를 안 만들었으면 언제 나왔을지 모른다 라는 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1위가 이제 무함마드고 이런 식인데 공자가 5위, 7위가 체륜, 18위가 진시황에 대해서 조금 낫다고 봐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사마천이 없습니다. 네. 근데 헤로도토스도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이 아마 아까 천문학자라고 그랬는데 사마천이 천문학자인 걸 알았으면 원래 직업이 넣지도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하나도 안 넣었는데 아마 그쪽으로는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은 모택동이 나중에 이제 진시황 평가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좀 밑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18이라도 엄청나죠. 동서고금으로 쳐도 18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위가 모하메트, 2위가 뉴턴, 3위가 예수 그리스도, 4위가 석가모니, 5위가 공자, 6위가 성 바울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위가 체륜, 8위가 구텐베르.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네. 네, 그런데 그 정도 돼야 되는데 8위까지 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0% 납득은 안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은 있었습니다. 책이 안 팔렸구나. 네. 기준. 교수님 새로 받으십시오. 일단 통일제국 진나라의 위상. 일단 저게 간단합니다. 진나라가 친인데 여기서 차이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도량형 통일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군현제라는 것이지. 예. 지금도 군현제. 좀 이따 이제 군현제 얘기 조금 다시 드리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군들이 쫙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까지 장악을 하는.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병마용 이런 건 무지무지하게 유명하고 여기 리라 쓰리즈 중에 하나가 저기 황제 무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영골도 나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중국을 방문했는데 맨 처음 갔던 게 서한이었어요. 북경으로 가지 않고 서한으로 갔다가 레이건이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병마용계의 강사 레이건. 그건 맞는데 북경을 먼저 안 가고 오바마가 아니라 클린턴이 갔을 때 북경을 먼저 안 가고 서한을 먼저 갔는데 아주 특혜를 베풀었죠. 첼시 데리고
병마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걸어놓고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너희 미국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우리는 고대 제국이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의도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병마용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시왕도 상당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럼 역대 평가를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사마천 때부터 이미 이제 한나라 때부터 평가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가이의 과진론이라는 거죠. 진짜 명분이에요. 근데 그 가이가 20살 때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진짜 천재군. 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정도 천재면은 그 질투도 많이 받을 만도 하겠다. 그래서 뭐 일찍 쫓겨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진론인데 그 한 글자도 앞에 놓고 다 썼습니다. 사마천 그 사기 원문에 그런 게 한 일곱 여덟 개 되는데, 저는 간축핵서랑 이게 제일 잘 썼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잘 썼고.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진에 대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진인 나라가 그 통일을 할 때까지 굉장히 잘했다. 근데 그런 과격함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말 위에서 천한 통일할 수 있어도 말 위에 천하를 지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처럼 그런 방식을 똑같이 그대로 썼다. 그래가지고 그 진이 망했다. 이런데 이 과자가 보면은 과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아마 논어에서 최고 명문 사자성어 중에서 과의 불급이 과함은 오히려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그 과유불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고, 또 이 과오랑도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용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의 힘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 그 폭군의 이미지를 많이 하게 된 그 이유가 이제 분석의 힘인데, 좀 많이 과장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정황상 유학을 금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중에 하나가 그 항우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항우 편을 들었던 나라가 노나라였습니다. 약간 좀 그 고리타분한 노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자님 고향인데, 그래가지고 이 항우 시신을 보여줘야 노나라가 항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우를 그때 이제 노왕의 자격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랬는데, 이런 거 보면 진나라가 완전히 금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 왕비친 교수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뭐 속담말로 많이 개겼던 이런 그 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갱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분석갱유를 통해가지고 유교가 그 뭐냐면은 진시황을 이렇게 악마화함으로써 자기들 권위를 세운 좀 그거 비슷한 얘기가 고대에서는 저기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 중에서 그리스도교 탄압을 많이 했던 황제들은 콘스탄틴 대제, 물론 그 전서부터 계속 금지는 돼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달랐죠. 그 강도는 많이 달랐죠. 그래서 기독교 탄압을 많이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평가가 지금처럼. 근데 요즘에 이제 재평가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리스교랑 로마 제국하고 이 진나라랑 그 유교가 아마 좀 비슷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할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특히 유훈 같은 학자가 그런 걸 이제 너무 좀 부풀렸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진나라의 폐허 속에서 남긴 유산과 폐허 속에서 한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진시황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고,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왕조 너무 빨리 망했다. 특히 아까 이제 임 교수 이제 임 이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년의 그 타락 같은 말년에 분명히 타락한 부분이 좀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좀 과대망상 뭐 이런 게 있으면서 그 진왕조가 단명을 했다는 게 이 평가를 아주 공고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어쨌든 첫 번째 황제를 시작했고 너무 이게 인상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후로서 반면 교사로서 어마어마한 역할. 반면 교사로서. 그래서 근데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이제 그대로는 좀 평가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좀 갔었죠. 안 좋은 쪽으로만 좀 갔었는데 그 저기 당나라 때 유종원이라는 이제 대시인이다 문호가 있었는데 이분이 봉건제보다 군현제가 뛰어난 제도라는 것을 치밀하게 밝혀요. 그래가지고 진나라의 봉기는 백성들의 봉기로 망한 거지 이 관료들이라 이렇게 반란으로 망한 게 아니다. 근데 그 뒤로 한나라는 그 봉건제랑 군현제를 병행을 하죠. 좀 먼데 있는 데는 이제 그 친척들을 보내서 왕으로 해서 다스리고 이제 가까운 곳은 이렇게 저기 관리를 보내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제도로 했는데 5초 7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제후국에서는 7개 나라가 반란이 일어났지만 군현하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후에도 지방관이 통일제국의 황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인데 그러니까 뭐 5대 10국 뭐 이렇게 좀 변방 나라들에서는 지방관들이 황제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그 지방관이 통일제국의 황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분현제가 무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런 아주 치밀하게 잘 썼어요. 누가 봐도 이 고개 끝 중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아주 치밀하게 잘 썼는데 근데 당나라 때 이 지방 절도사들의 전횡이 너무 심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알록산에 난투나고 뭐 나라가 거의 거덜날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 시대 절도사들의 전횡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진시황의 군현제가 뛰어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잘 치밀하게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 진시황에 대한 재평가가 슬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타고 이지라는 분인데 이제 명나라 때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가였죠. 근데 그 여기서 무려 이제 천고일제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천년 중에서 최고의 형제였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양반들이 제명에 못 살고 죽는데 근데 맨 끝에 이제 그 호해가 좋고 두 멍청이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애석한 일이다. 근데 여기서 이사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잠깐 보시면 이타고 선생 무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양계초 아마 이제 민국 청말에서 민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인데 양계초가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천하에 주는 이익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진시황의 책임만은 아니다. 책임 상당 부분은 져야 되겠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준서경에는 제한적이었고 그 진황 시절에 진시황은 외부의 객경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아까 이미산이 또 말씀드렸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통일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지금 중국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마오쩌둥, 모택동인데 그 진시황 후금 받고 그러니까 그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두껍게 여기고 과거를 갖다가 좀 얇게 여기고 그러니까 현재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세 전문가인데 그래서 그저 말로만 했고 공자는 말로만 했고 형식적으로 공자지만 실제로 진시황에 대해서 일을 처리했고 그 이사를 기용을 했는데 이사는 법과이고 순자의 계제라.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그 시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편전쟁 이후로 서구열강한테 너무 시달린 데다가 군벌들이 지방에서 전횡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절절했던 거예요. 일단 강력한 나라. 일단 백성은 좀 못 살고 이러더라도 적어도 외부 세력에는 휘둘리지 않는 나라. 이걸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땐 좌우할 것 없이 강력한 국가로 그래서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이런 독재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대적 요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화된 평가가 굉장히 그 지금 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웅이라는 그 저기 영화 보셨을 거예요. 이영거라고 그 양조위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 좀 이때 암살 사건 뭐 얘기를 하실 거지만 그거랑 완전히 각색을 해가지고 진시황을 죽이면 천하가 통일이 안 될 것인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설득이 돼서 죽일 수 있는데 살리는 뭐 이런 좀 약간 과한 연출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평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장개석이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고 그래도 아마 비슷한 저걸로 갔었을 거예요. 평가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장개석이 설사 중국을 통일했다고 결국 이제 군벌들을 다 제압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강력한 중앙정부 안에서 그 중국을 갖다 강력히 근대화 현대화하는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모택동하고 아까 뭐 저기 진시황 18일로 두고 모택동을 22일로 두고 그랬는데 둘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문자를 개혁을 했어요. 간제차. 네, 간제차를 만들고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마다 다른 걸 통일을 했었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기 도로를 만들었는데 보통 시대에는 철도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어요. 도로를 차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도로는 못했겠지 그 당시는 못했지만 철도 확장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을 제대로 완전히 이제 재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약간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었는데 저기 진시황 같은 경우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고 마오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후계자들이 원하지 않은 후계자가 나와버렸고 말년에 좀 타락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많이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진시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뭐 과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좋은 힘이건 나쁜 힘이건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자는 좋은 점이 있다, 좋은 건 아니다, 진시황 공자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이걸 다 통일을 하고 그를 뛰어넘은 자가 없다. 수천 년 동안 욕만 얻어먹었다. 물론 그 다음 얘기가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진시황이 좋다는 사람이고 하나는 나쁘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시하고 각 지방으로 한 번씩 바뀌었다. 세습제도도 계속 쓰지 않았다. 세습제도는 물론 이제 지방, 영주들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제 유종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면서 그래서 모택동 평가도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택동도 아주 뭐 아시다시피 중국 고전이라든가 역사의 뭐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학식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때 평가는 좋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짐작은 하셨겠지만 좋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성리학 위주의 나라였는데다가 그 이제 폭군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조선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왕권보다 신권이 전반적으로 셌던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 이런 군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뭐 약간 물론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관종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워낙 신하들 많이 들었다 쪽이 강조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가 좋을래 좋을 수가 없는데, 근데 무려 178차례나 등장. 조선왕조실록이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진시황 쳐보시면은 무려 178차례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시황이 나오지 않은 실록을 찾아보니까 단종, 예종, 헌종, 철종, 순종 다 보시면은 단명하거나
뭐 존재감이 엄청 약하거나 단종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종도 1년도 못했고요. 헌종, 철종도 거의 뭐 존재감 없는 왕이죠. 즉위기한 아무런 됩니다만 순종, 뭐 마지막 왕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이런 왕대 제외하고는 모든 실록에 다 등장합니다. 사실상 모든 실록에 다 등장할 정도로 어쨌든 등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178차례 언급 중에서 대부분이 군서갱유나 신하들한테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잘 아시죠? 이렇게 이 문서의 무게를 재가지고 진시황이 요거를 결제를 다 안 하면은 그날 퇴근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이런 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 군주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강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변방에 이런 함경도나 평안도 이런 뭐 사군 육진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는 이제 동남 지방 울산 이런 데 대당됩니다만 이제 외부들이 공격을 할 때 여기다가 기지나 뭐 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만리장성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꼭 뭐 나쁘다고만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만리장성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불사약 찾는 거 뭐 이렇게 또 조선에도 도교가 소격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소격서. 네, 그러면서 그런 약간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면은 또 이 진시황 있다고 짓을 했는데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까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면교사 역할들. 반면교사 역할로서의 진시황에는 거의 다 등장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묘사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 대개 전제는 달려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왕전 얘기를 하셨는데 진시황이 무도한 군주였지만 그래도 왕전을 찾아가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천하통일을 이뤘다. 칭찬이죠. 칭찬은 칭찬인데 앞에 무도한 군주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어진이에게 맡기지 않고 청단을 하고 전과 주로 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진시황과 한무제가 방사의 설에 혹하여 신선의 방수를 믿고 구하기를 이런 식으로 있다고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 조선왕조실록 거의 대부분 178차례 나왔던 굉장히 많이 아무리 우리 그러니까 그만큼 나쁘더라도 그만큼 비중이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만리의 장성을 쌓으니 방비하는 계체를 얻은 것 같았으나 천하 없을 걸 만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나라가 망한 건 장성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시황 때 어찌 장성이 이익이 없었겠느냐. 대저 성을 쌓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큰일이다. 라고서 아까는 이제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나쁜 일만 썼는데 여기는 또 그걸 하면서 또 옹호란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도한 임금이었는데 왕전에게 굽혀서 그 일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칭찬이 하나 있는데 영조에 보면은 영조실록을 보면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제한 것은 패단이 없지 않지만 주나라 말기 세약간 패단을 자고자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왕권이 너무 세해도 안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록에서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근데 의외로 저렇게 178차례나 저렇게 나왔는데, 군현제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그 유종원의 또 그렇게 잘 쓴 군현 공권론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쓴
일목요연하게 잘 쓴 그런 책도 있는데, 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 9년제를 실시한 나라는 그 당시, 예,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어요. 서양에서도 거의 한 근대에 와서나 가능했고요. 가까운 유교 문화권이라, 유교 영향 강력하게 받았던 일본조차도 아시다시피 다이묘로 해가지고 지방 영주들에게 세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랑 중국만 지방관을 파견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확히 말해서 고려시대 때는 약간 애매하고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방관 파견이 가능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일까 생각하는데 이 9년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4대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지방에 봉건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건 좋지. 자기들 겉벌이지 엄청 힘들겠죠. 물론 자기들 중앙관직은 원하겠지만 늘 중앙관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들도 안 갈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좀 진시황을 그것 때문에 칭찬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9년제 문제로 해가지고 칭찬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9년제에 대한 물론 조선왕조 실록만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실학 하셨다는 북한 박재관이 정약용이 이런 분들의 진시황에 대한 평가도 되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진시황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이 가희를 칭찬을 하는 대목을 나왔는데 뭐냐면 진나라의 폐단을 갖다가 싹 다 밝혀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실상 적어도 조선에서는 진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부국강병이라든가 이런 거랑 조금 거리가 있었던 나라 초기에는 좀 그런 이런 풍조가 좀 있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그런 풍조가 없었기 때문에 진시황에 대한 평가는 거의 뭐 좋게 해야 되는 게 불가능했다. 적어도 제가 본 한도 내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옛날에는 평양감사도 지시림은 그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조세. 하고 많은 벼슬 중에 조세. 예? 조세. 조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양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도 있고 정승판서도 많은데 참판도 있고 대사원도 있는데 하필이면 평양감사가 찾아봤더니 이 평양이 제2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거기서 왕도로 탄 두 번째는 거기가 이제 기생들이 예쁘죠. 평양기생 진주기생 유명한데 거기서 이제 주색잡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꼭 평양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 쪽에서 올라가고 중국 쪽에서 내려오고 꼭 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우리 도니문, 우리 지금 동림문 있는 쪽에서 홍제원하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조공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떡국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평양감사가 저가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물론 이 9년제가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파악할 만한 떠야 돼. 한 임기가 보통 그렇게 지방간 임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3년도 안 돼서 떠나고 막 이러니까 좀 알만하면 떠나게 되고 두 번째 또 뭐냐면 지역에 따라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목사가 딱 부임을 하면 이 양반들은
저건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제주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는 관심이 없고 말을 잘 키워서 보내는 거. 그리고 귤을 진상. 아, 진상하는 거. 요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영 선생님이 쓰신 순이 삼촌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주도에는 아시다시피 논이 없는데 그 풀이 마르면은 보리밭에다가 그 말을 풀어놓는다. 말이 뜯어먹으라고. 그럼 백성들 못 먹고 사냐. 붙든 말든 관심 없어. 그리고 귤도 이렇게 숫자를 미리 쟀을 정도였대요. 귤 나무 숫자를 세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지달려가지고 이제 제주도 백성들이 일부러 죽였다. 귤나무를 밑에 뭐 뜨거운 물을 붓붓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폐단도 많. 특히 이제 그 나중에 대동법 실시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냥 세금 내는 건 세금 내는 건데 지방 특산물 바치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쌀로 이렇게 통일을 하니까 그나마 좀 살만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데 별로 이제 군현제에 대한 평가는 별로 많지가 않다. 그래서 진시황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그, 이제, 긍정과 부정이 너무 강력하게 대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두 얼굴의 절대 군주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말년의 신선술 추구, 그리고 너무 지나친 토목공사, 그리고, 후계자 선정 실패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과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과오가요, 거의 최후 한 3, 4년에 다 집중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운도 좀 없었어요. 만약 진시황이 사구였죠? 죽은 데가. 사구가 아니고, 출장 중이었던 사구가 아니고, 함양에서 죽었다. 한다 그러면은 조고랑, 그에게들이 이사 이사님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호의를 세울 수 있었을까라면 불가능했다. 만약 함양에서 죽었다고. 근데 하필 재수 없게 중간에 죽는 바람에 그런 이제 작당할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를 줘버린 거죠. 그래서 좀 운도 없었다라고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왕조의 단명 너무 이게 짧게 망해버린 것이 그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산이도 말했지만 간축핵서 같은 거 진짜 명문이거든요. 너무 잘 쓴 책인데 전 이사란 양반 보면 야, 어떻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포용을 강조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사실 문서갱의 주도했고 물론 아까 말한 좀 과장은 됐었습니다만 그리고 막판에 후계자, 이 조고 말도 안 되는 환관이냐고 결탁을 해가지고 후계자를 호해로 세운 분 이런 거는 조고 같은 인간들이야 아예 그 평가 가치도 없죠. 왜 평가 가치가 없냐고 그러냐면은 사마천이 조고열전을 안 썼거든. 조고열전이 없죠. 그래서 물론 뭐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관에 대한 열전은 자기가 환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고 정도면은 좀 나쁜 쪽으로라도 써볼 만도 한데 그걸 쓰질 않았죠. 근데 평가기 자체를 싫어했던 거예요. 평가 가치도 없다고 그냥 너무 악당이기 때문에 평가 가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사마천이 안 썼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사열전 보면 상당히 길입니다. 이사열전은 상당히 분량이 길고 그리고 다른 사람 섞지 않은 단독 열전이거든요. 되게 몇 사람들을 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사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많지만 단독 열전인데 근데 맨 끝에 보면 이제 태사공께서도 굉장히 한탄을 하죠. 그래 엄청난 공을 세웠으면서 말년에 저렇게 죽었는데 물론 이사 스스로도 자기가 스스로 한탄하고 죽었지만 그래서 이사 같은 저렇게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통일했다라는 공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중국 남방으로도 이제 밀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광동이나 이런 운남 같은 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고,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을 하고 글자를 통일하고 이러면서 그 정신적으로 통일한 공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사공 자마천조차도 그 통일은 대세였고 그 공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의 제국을 만든 게 아니라 문명권을 만든다. 문명권. 이 서구 문명이 더 센 건 사실이지만 이 중국 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고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고 한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문명권을 만든다. 만약 진나라가 통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런 문명권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뭐 조공 체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기초는 다 진시황이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뭐 아무리 크게 평가 저기 높이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림자도 짙은 법인데. 근데 너무 서둘렀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인하기 어려운 것. 그 그리고 진시황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나 뭐라고 보면은 여성 혐오증은 좀 있어요. 네, 아마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진시황 황후가 없잖아요. 진시황 황후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 황후를 안 그러니까 만났죠. 네, 그렇죠. 황후가 없었죠. 황후가 없었는데 그렇게 미인연을 많이 두고 이랬는데도 황후를 두질 않았는데 그건 좀 개인적인 컴플렉스라든가 그 좀 좀 굉장히 어두운 면이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진시황의 그런 그늘을 좀 드리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당시 50이면은 늦은 나이거든요. 늦은 나이인데, 죽은 나이가 50인데, 굉장히 뭐 서둘렀다 그러더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진시황하고 유방하고 두 살 차이 밖에. 항우는 그 나이 차이가 꽤 나, 거의 한 세대까지는 아니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그 유방하고 그 진시황이 두 살 차이 밖에 안 나요. 사실은 다른 왕조를 이렇게 넘어가기엔 너무 나이 차이가 너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면은 근데 그 좀 조급해하고 이 성격으로 그렇게 많은 걸 이루는데도 더 이렇게 조급해지고 막 이랬던 그래서 불사에도 찾고 막 그런데 그 공부는 많이 하고 이랬는데 확실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랬는데 부모님 훈육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